그래서 오늘 창조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기적이자 경이로움이죠. 그리고 영원하고 완전한 교제, 하나님과 그 인간 사이에서 영원하고 완전한 교제를 가능하게 해준 이 성육신에 대해서 오늘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죽어서 사탄의 합법적인 지배를 받는 인간이 사탄의 지배에서 속량받기 위해서는 성육신이 불가피함을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자, 영적으로 죽었고 사탄의 본성을 가진 사탄의 자녀였으며 하나님께 전혀 다가갈 수 없었던 그 인간의 필요는 하나님의 아들의 성육신을 요구했습니다. 신성과 인성의 연합인 이 성육신은 성육신 하신 분이 하나님과 죄인인 인간 사이에서 인간의 죄값을 치러서 중재자로 설 수 있는 완전한 대속물, 영어로는 랜섬이라고 합니다. 그 몸값, 죄값을 제공합니다. 자, 한편으로는 하나님과 동등하시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인간과 연합한 성육신 하신 분은 신성과 인성을 결합할 수 있고 그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벌어진 틈, 넘어설 수 없는 인간의 노력으로는 결코 넘어설 수 없는 그 벌어진 틈에 다시 다리를 놓으실 수 있었습니다. 또한 신성과 인성이 연합한 존재인 성육신 하신 분이 완전한 인간으로서 인간의 그 불순종과 반역의 책임을 떠맡아서 그 죄값을 지불하여 하나님의 그 공의의 요구를 충족시킴으로 말미암아 인류는 사탄의 권세로부터 풀려나서 하나님의 본성을, 하나님의 생명을 받을 수 있는 합법적인 권리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성육신 하신 분, 이분은 자연생식에 의해서는 태어날 수 없었습니다. 자연생식이 영어로 Natural Reproduction이라고 합니다. 자연적인 번식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자연생식으로 태어난 그 아기 속으로 들어가서 그를 성육신이 되게 하는 것은 불가능하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우리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사탄의 본성인 죽음이 세상에 들어왔고 모든 인류에게 전이 되었음을 보았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은 한 사람, 즉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사망이, 죽음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로마서 5장 18절은 한 사람, 즉 아담의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르렀다고 말씀합니다.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전 인류가 영적으로 죽었고 이 영적 죽음의 지배를 받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만일 예수님께서 이 자연생식으로 태어나셨고 하나님께서 그분 안에 들어오셨다면 가정입니다. 예수님은 자신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을 지닌 사탄의 자녀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것은 결코 성육신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완전한 성육신에 배치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만일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한 사람의 영에서 영적 죽음을 완전히 제거하시고 그 사람 안에 거하시며 그 사람을 성육신으로 만들 수 있었다면 그러한 방식으로 전 인류의 그 본성을 사탄의 본성에서 하나님의 본성으로 바꾸실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한 것은 사탄에게 불공정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자신의 공의에도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인간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고 어떠한 그 죄에 대한 값, 죄값도 치러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속량자는 사탄이 어떠한 합법적인 주장이나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는 자가 되어야만 합니다. 공의의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사탄이다 할지라도 그 사탄이 합법적인 주장이나 권리를 행사할 때는 그것을 허용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공의의 하나님은 인간과 사탄과 자신에게 공의로우셔야만 하시기 때문입니다. 공의의 하나님은 인간의 죄를 그냥 봐주실 수 없으십니다. 공의의 하나님은 사탄이 합법적으로 얻은 것을 그냥 강제로 빼앗을 수 없으십니다. 공의의 하나님은 스스로의 행동에도 공의에 기초한 행동을 하실 수밖에 없으십니다. 따라서 해답은 성육신인 것입니다. 베들레헴에서 성령으로 잉태되어 사탄의 본성을 전이받지 않고 하나님의 완전한 본성을 가지면서 동시에 완전한 인간 아기의 모습으로 태어나신 분만이 사탄이 어떠한 합법적인 주장이나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는 속량자가 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성육신에 대한 하나님의 첫 번째 약속은 인간이 불순종과 반역죄를 저지르고 난 직후에 가진 사탄과의 대화에서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씨도 여자의 씨와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씨는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즉 아담이 타락하자마자 타락한 인간의 필요가 오직 그분의 아들의 성육신에 의해서만 충족될 수 있다는 것과 성육신 하신 분이 결코 자연생식으로 태어나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한 여자가 이 자연생식과는 무관하게 한 아이를 낳을 것이며 그 아이는
여자의 씨로 불릴 것을 이미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사야 7장 13장 14절 잠시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가 이르되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결혼할 나이에 그 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베트남 그 버전 성경을 보니까 지금 위에 베트남 버전의 그 성경 말씀이 있는데 그 성경에는 결혼할 나이에 한 처녀 이렇게 번역되어 있더라고요. 결혼할 나이에 한 처녀. 그리고 우리 그 NIV New International 그 버전 of the Bible죠. NIV 성경에서는 그 처녀 정관사 덜을 써서 더 버진 그 처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킹 제임스 버전이나 NASV, NASB 버전 다른 성경에서는 어 버진 한 처녀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이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결혼할 나이에 있는 정관사를 쓰면 바로 그 처녀 또는 한 처녀 결혼할 나이에 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그 아이는 그 아들은 다윗의 집이죠. 다윗의 가문에서 태어날 것이라고 먼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사야가 사용하는 그 하나님에 대한 호칭은 아도나입니다. 아도나이. 기적의 하나님을 의미하는 아도나이를 사용했습니다. 자, 이 기적의 하나님께서 친히 이 다윗 가문에게 징조, 즉 기적, 경이를 보여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즉 평범하지 않은 어떤 대단한 일이 다윗 가문에서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는 마치 그녀를 미리 표시해 둔 것처럼 그녀를 꼭 집어서 말하는 것처럼 결혼할 나이에 그 처녀 또는 결혼할 나이에 한 처녀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처녀 더 버진 또는 어 버진 한 처녀가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한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들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하리라는 것입니다. 임마누엘은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아들의 이름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부를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자,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임마누엘은 바로 성육신을 의미합니다. 이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누가복음 1장 31, 35절과 함께 연결시켜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31절부터 35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오.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그 아들, 그 산의 아이는 성령에 의해서 잉태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정말 초자연적인 탄생입니다. 그리고 그 처녀, 더 버진 그 처녀 마리아는 요셉의 사촌으로서 그녀 자신도 다윗 가문 출신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선지자 이사야가 다윗의 집이여 너희가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사야가 하나 더 붙입니다. 그 처녀가 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이사야 선지자는 이 예언을 한 지 750년 후에 베들레헴의 구유에서 경이로우신 분을 낳게 될 다윗 가문의 이 딸 마리아를 꼭 집어서 가리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또 예레미야도 동일한 예언을 합니다. 예레미야 31장 22절에서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한 여자가 한 남자를 둘러싸리라고 예레미야 31장 22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한 여자가 한 남자를 둘러싸리라 이 말씀의 그 문자적인 의미는 한 여인이 한 산의 아이를 품을 것이다. 한 여인이 한 아들을 품을 것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자, 이처럼 성육신 하신 분은 자연생식으로 태어날 수 없었습니다. 인간은 타락한 존재이고 타락한 인간의 씨는 사탄에게 종속되어 사탄의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성육신 하시는 분, 이 속량자의 씨는 사탄에 종속되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 경이로우신 분은 성령에 의해서 잉태되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그 처녀의 그 자궁은 그 거룩하고 경이로우신 분이 태어날 때까지 그분을 담아두는, 모셔두는 그릇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직 아담과 하와만이 창조되었고 나머지 모든 인류는 자연적인 생식 과정인 그 남자의 씨, 정자와 여자의 씨, 난자가 만나서 잉태됨으로 태어납니다. 하지만 이 속량자, 성육신으로 오시는 이 속량자는
하나님의 특별한 능력으로 여자의 씨, 즉 난자만으로 잉태될 것입니다. 바울은 이 속량자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해서 또한 이렇게 말씀합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같이 읽습니다. 그는 본성적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존재하셨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해야 할 것으로 여기지 않고 자신을 비워서 종의 형상을 취하여 인간의 모양으로 지어졌습니다. 그리고 사람과 같은 형상으로 나타나셨습니다. 그분은 자신을 낮추셔서 죽음, 심지어 십자가의 죽음에까지 순종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항상 하나님의 형상으로 존재하셨습니다. 성육신으로 오시기 전에. 하지만 이제 그분은 자신을 비우셔서 종의 형상을 취하시고 인간의 모양으로 지어졌기에 사람과 같은 형상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자, 이 모든 것은 자연 생식과는 구별되고 분리되는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하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속량자로 오신 그분은 하나님께서 하늘에 있는 신성으로부터 취하신 다음에 특별한 그 잉태를 통해서 인간의 몸과 연합되도록 그 처녀의 자궁에 착상시킨 그 경이를 통하여서만 태어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남자의 씨, 정자로 말미암지 않고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여자의 난자를 통해서만 태어나시는 분이 바로 성육신하신 속량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속량자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0장 5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리는 이 존재를 위해서 한 몸, 곧 특별한 한 몸을 예비하신 것입니다. 자, 성육신은 성육신하신 분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이미 존재하셨다는 사실을 전제합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께서 아버지로부터 나와서 이 땅에 오셨다가 다시 이 땅을 떠나서 아버지께로 가셨다고 17번이나 반복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전체는 예수님께서 이미 아버지와 함께 태초부터 존재하셨고 그리고 이 땅에서 행하시는 동안에도 하늘에서 이들을 기억하셔서 하늘에서의 경험을 아버지께 말씀드렸고 다시 하늘로 돌아가서 아버지와 함께 다시 살게 될 때에 관해서 말씀하셨다는 사실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여 창세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그 영광으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이 말씀에서 예수님은 창세 전에 가졌던 그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그 영광을 추억하고 계십니다. 십자가 고난을 목전에 두고 창세 전에 아버지와 함께 그 친밀한 가운데 가이셨던 그 영광을 떠올리신 것입니다. 미가서 5장 2절에도 그리스도의 선재하심과 이 땅으로 오심에 대한 주목할 만한 예언이 나와 있습니다. 미가서 5장 2절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내가 유다 족속 중에서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아오리라. 그의 나아감은 옛적부터 있었으며 영원부터 있었느니라. 이분은 오실 그분은 유다 가문에서 태어나실 분으로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이시고 그분의 나오심은 옛적부터 영원부터였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분은 영원부터 계신 분이셨습니다. 이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신 것이 바로 요한복음 1장 1절입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분이 말씀이셨고 말씀이신 그분은 태초에 즉 영원부터 존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즉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시면서 창조세계와 만물을 창조하는 일을 하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히브리서 1장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분으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그리고 요한복음 1장 3절을 말합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오실 그분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모든 창조 세계가 그분으로부터 말미암는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또한 창세기 1장 1절에 나오는 하나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래서 이 하나님이라는 이 단어가 히브리어 엘로힘으로 창조에서 역사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계시하는 복수형 단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장 26절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라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어떤 고백이 나옵니다. 즉 우리는 인간의 속량자가 되시려고 성육신 하신 그분을 창조에서 찾아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하나님과 교제하셨고 함께 일하셨던 그 영원하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즉 그분은 하나님과 똑같은 본성을 소유하셨습니다. 그분은 하나님과 동일한
형상도 되셨던 분이십니다. 그분이 요한복음 1장 14절 읽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말씀이신 그분이 육신이 되셨습니다. 그분은 인간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셨습니다. 그분은 마치 이전에 다른 존재가 아니셨던 것처럼 완전한 인간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 가운데 처소를 만드셨기에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분은 볼 수 없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자 하나님의 존재의 정확한 표현이셨습니다. 즉 참 하나님이자 참 인간이셨습니다. 바로 그게 성육신입니다. 영적 죽음이 세상에 들어온 때로부터 속량자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실 때까지 참 하나님이자 참 인간으로 탄생하실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이 성육신을 위해서 쉬지 않고 일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속량자 그리스도의 오심과 그분의 사역 그리고 죽음과 부활을 반복해서 약속하셨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이 부분에서 그리스도께서 성육신 하셔서 인간이 되셨을 때 영원히 인간이 되셨다는 아주 중요한 사실에 주목해야 합니다. 그분께서는 인성을 마치 거도처럼 그냥 33년간 입다가 벗어버리는 것으로 취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께서는 영원히 완전한 인간이 되기 위해서 인간이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결과, 이 성육신의 결과, 참 하나님이자 참 인간이 되신 이 성육신의 결과 우리는 아주 놀라운 사실에 직면합니다. 즉 우리는 지금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보좌 우편에 한 인간이 있다는 아주 놀라운 사실에 직면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곧 인간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지금 하늘 보좌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분은 바로 사람이신 인간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지금 하늘 보좌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그분은 바로 사람이신 인간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반복해서 묵상하십시오. 그리고 전의식에 받아들이십시오. 의식보다 100만배 강하다는 이 잠재의식, 무의식에 이것을 정착시키십시오. 이 진리가 얼마나 감격스러운 것인지는 오직 아버지 하나님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그 사랑의 그 깊이를 어렴풋이라도 엿볼 수 있는 자라면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신성과 인성이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히 연합되는 것이 가능했다는 이 사실은 첫 인간 아담이 아버지 하나님의 계획에서 차지했던 위치를 엿볼 수 있게 해줍니다. 즉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자신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분 자신보다 약간 못한 존재로 창조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과 인간이 한 사람 안에서 영원히 연합될 수 있을 정도로 인간은 하나님을 담을 수 있는 유일한 용기로서 하나님과 거의 비슷하게 창조된 존재입니다. 그래서 인간과 하나님이 연합하는 것이 가능했습니다. 참 하나님이자 참 인간이 되는 것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성육신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생명과 본성을 인간인 우리의 영에 전이하시고 인간인 우리의 몸에 거하실 수 있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육신이시라면 그분은 불멸의 존재이십니다. 우리는 우리가 영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을 받으면 주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실 때 우리의 몸이 불멸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 알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성육신이 사실이라면 정말 기독교는 초자연적인 것입니다. 거듭난 모든 사람은 일종의 성육신인 것입니다. 신성이 인간의 영안으로 들어온 거듭남이 바로 성육신입니다. 그래서 거듭난 모든 믿는 자는 예수님만큼이나 성육신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인간의 영에서 영적 죽음을 합법적으로 완전히 제거하여 그분의 생명을 우리 인간에게 주실 수 있습니다. 왜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공의의 요구가 속량자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충족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 어떠한 인간도 성육신을 의심하고 싶어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육신은 하나님을 향한 속절없던 그 인간 심령의 울부짖음에 대한 유일한 해답이기 때문입니다.
성육신은 죄와 죽음이라는 인간의 절대 문제 앞에서 인간을 사랑하시고 인간과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애정 가득한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유일한 해결책이기 때문입니다.